오늘 기독교의 기본 진리 여섯 번째이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마지막 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6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이것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어떤 수준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가 가장 밑바닥의 초석처럼 기초석처럼 깔려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갈망합니다. 우리 안에 내 자신이 바뀌는 것 혹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고 또 모든 사람이 바라는 바입니다. 좀 까다로운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교만한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이기적인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배려하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할까? 사람이 변화되는 게 정말 가능할까? 성경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주위에 교회 다닌 사람 중에 바뀐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을까? 이건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저 자신을 향한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왜 변화된다고 하는데 왜 변화가 안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힌트를 얻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나의 방법, 내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열심히 아무리 해도 되지 않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영적으로만 거듭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한 가지 측면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만들어진, 거듭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에게 고민인 것이죠. 이 부분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배경은 14, 15, 16장 그리고 17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 마지막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 체크, 요점 정리, 그 수능 보기 전에 하는 그
핵심적인 것만 쭉 모아서 한 것이 14, 15, 16장 그리고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기도했다라는 기사는 많이 나타나지만 기도의 내용이 나온 건 주기도문과 이것이 거의 전부라고 할 정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앞에 16, 17, 18, 14, 15, 16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 마지막 설교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4장도 그렇고 16장도 그렇고 우리 15장은 좀 아시죠? 포도나무 비유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16장, 14장 이런 부분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꼭 이야기하십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이 어떤 염려를 하고 있는지 알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 내가 이제 떠나갈 것이다.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 후에 다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자꾸 떠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불안했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렇죠. 여러분 별로 이 부분에 근심이 안 되시죠? 우리는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이해되지 않았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니까 근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제가 곧 떠날 겁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언제 떠날지 모르겠지만 떠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얘기해요. 곧 떠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한다면 솔직히 왜 자꾸 떠난다는 이야기를 할까? 불안해하시겠죠. 이 떠난다고 하는 목사 밑에 계속 있어야 되나? 이것부터 시작해서 또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또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얘기지? 이런 얘기하시겠죠. 여러분은 너무 순진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일본 그 주일날 갔던 데가 있었죠. 그때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누구죠? 도은미 사모님이 오셨어요. 주일날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 대신 너무 감사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만나 뵀어요. 도우미 사모님 저한테 딱 묻더라고요. 일본 일은 잘 되셨나요? 네, 잘 됐어요. 근데 그쪽에 청빙 얘기가 있나요? 이렇게 주일날 담임 목사가 비고 간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그쪽 교회에서 청빙할 의지가 있으니까 한번 와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는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 안 되시죠?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도우미 사모님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주일날 제가 자꾸 빈다면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겠죠. 5월달에 한번 또 빌 일이 있는데 자꾸 어딘가 떠난다 그러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떠날 것이다. 내가 다시 돌아갈 것이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찬 거죠.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자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제를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갑자기 제가 여러분을 떠나는 게 유익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예화를 잘못 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떠나는 것이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함께라는 단어와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있겠다라는 단어는 전치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것을 아버지께 구하였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였어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이 어렵죠? 보혜사는 한문입니다. 한문이 뜻 글자이기도 하지만 소리를 그대로 적는 경우도 있는데 보혜사는 그런 경우입니다. 보혜사는 도와주는 분이란 뜻이죠. 도와주는 분.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도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도와주는 분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보면 17절 하반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를 도와줄 것인데 그는 너희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은 전치사에서 이게 with를 씁니다. 우리와 함께 있겠다, 나와 같이 있겠다라는. 그런데 다른 도와주시는 보혜사는 in,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실상을 말하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지만 너희 안에 거하는, 영원토록 너희 안에 거하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는 믿음이 성장하고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다음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장로교회에서만 자랐고 저희 교단을 떠나보지 않아서 늘 그렇게 생각됐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성경을 읽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성령의 은사를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좀 더 수준이 더 높아지면 더 높은 고단위의 은사를 발휘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아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믿음의 수준의 차이가 아닙니다. 동의 안 하실 분도 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믿음의 수준과 상관없이 은사는 나타납니다. 제가 중보기도 할 때 몇 번 말씀드렸죠?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 잘 임한다고요? 욕심 많은 사람들에게. 끝까지 달라고 지독하게 달려드는 사람에게 잘 임합니다. 욕심 없는 사람에게 별로 은사도 안 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사를 주십시오.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 주시는군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면요, 거의 임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임하시는 분은 나무뿌리 하나 딱 잡고 안 임하시면 내가 안 내려가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러면 거의 임하십니다. 이해되시죠? 성령님의 다른 별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주 새침띠기 아가씨라는. 성령님이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성령님을 초청하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기색이 있으면 탁 안 오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서 내 안에 거부감이 있거나 어떤 사람이 성령이면데 막 방언이 이상하게 나와서 랄랄랄랄 이러니까 난 저런 거 싫어 이래갖고 속에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싫어하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새침대기 아가씨 같다라는 거예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주 이렇게 너무 인격적이셔서 원하지 않을 때 또 사람이 그렇게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데 막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계속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이지만 다른 보혜사, 다른 도와주는 분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을 봅시다. 베드로.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급한 다혈질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툭하면 나서고 나섰다가 실수도 많이 하고
근데 베드로가 언제 변화됩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을 동안에도 계속 툭툭 튀어나오고 실수 자꾸 하고 자기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이제 검을 사라 할 때 정말 검을 꺼내고 도대체 하는 말을 도저히 이해 못하는 베드로, 어리버리하고 정말 실수를 제일 많이 했던 베드로, 그리고 결국 예수님 말에 끝까지 듣지 않고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세 번 모른다고 맹세하며까지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언제 변화되는 걸 봅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나서, 그리고 그에게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 해서 다혈질이 우울질로 되진 않습니다. 기질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라는 탐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나. 그분의 책을 보면 성령이 임하면 그 기질의 장점이 살아나고 단점이 죽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땐 단점만 일어나고 장점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혈질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먼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낯술에 취했다 하니까 베드로가 탁 나서서 성령이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냥 즉흥 설교로 5분 안에 쫙 구약을 꿰뚫기 시작하더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성품이 점차 바뀌어지는 거 봅니다. 성품이 제일 많이 바뀐 사람 중에 하나는 제자 중에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보면 다 사도 요한이 쓴 거죠.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사랑이 너희 안에 사랑, 사랑, 사랑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성품은 굉장히 사랑이 많은 것 같죠. 근데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뭐라 그랬죠?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레. 우레가 뭡니까? 번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려고 할 때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그때 요한이 딱 나타나서 예수님 저들에게 번개를 쳐서 한 번에 멸합시다. 요한도 베드로 버금갑니다. 그의 성격이 번개 같습니다. 번개 같다니까 감이 안 오시죠? 좀 토속적인 말로 해야 느낌이 팍 오는데요.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해서 지랄 같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게 많이 이렇게 성격이 워낙 급해서요. 번개 같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사랑, 사랑, 사랑. 누가 얘기해도 이젠 번개 같지 않고 아주 여유 있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국과 천국이라는 책에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남은 사도. 12명의 나중에 보궐선거해서 12명의 사도가 다 11명이 죽고 마지막 남은 요한 사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예수 그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요한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한마디 하고 떠나고 떠나고 그의 성품이 바뀐 것, 그 우레 같은 번개 같은 그 성격이 바뀐 거예요. 그것도 그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새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새 영을 불어넣으셨고 그의 삶에 새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막 성장해서 어느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당연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다른 돕는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새로운 성품을 창조되게 되어지고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제가 대만 가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굉장히 헌신을 더 해야 될까 말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될 순간이었습니다. 막 이렇게 제 안에 이렇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드러나서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났고 제일 뒤에 혼자 고민하며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한 남들은 막 기도하는데 혼자 네가
정말 이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제 안에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뭐가 두려워서 도대체 못하는 거냐. 제 마음속에 툭 튀어나온 생각이, 저는 늘 고아와 같잖아요. 저는 혼자였어요. 제가 한다 그래, 같이 하자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다 떨어지고 혼자 남아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고, 그래서 하나님 또 제가 한다 그랬다가 또 혼자가 되면 어떡해요. 저는 그게 싫어서 안 하고 싶어요 라고 속이 툭 나왔어요. 이 툭 나오면서 이게 왜 나오지? 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이게 왜 나오지?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 이렇게 봤더니, 야, 많은 사람이 떠난 적이 있지만 내가 떠난 적이 있냐? 없죠. 근데 너 자꾸 넌 혼자라고 얘기하냐? 그리고 제 자신을 다시 돌아봤어요. 이게 사실은 저희 집안에 내려오는 그 고아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내려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희 아버님이 일찍 어머니를 잃었어요. 9살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희 작은 아버님은 어머니 얼굴도 모르시고, 제가 이해 간증 몇 번 했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늘 이 세상은 혼자야.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 그리고 유교를 경험하고 일제를 경험하고 이렇기 때문에 늘 저희한테 했던 이야기가 혼자야. 저에게 독립 적인 게 강한 것이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아서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은 혼자야. 그리고 이 세상은 돈이 있어야 돼. 이런 것을 저희 그 세 자녀에게 아주 귀가 타갑도록 계속 자라면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 믿지만 제 안에 육신 안에 그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을 다시 발견한 거예요. 고아의 영이죠. 네가 혼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버려진 적이 없었는데, 한두 가지 경험 때문에 여전히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제 안에 계속 작동하는. 그런데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 고아형이 많이 있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시고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관대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것 같고 나는 혼자인 것 같은 거예요. 혼자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해요. 더 주님의 원하심 앞에 순종하지 못해요. 고아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을 계속 부여하는 거죠.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나는 혼자이기 때문에 싸놔야 돼. 나는 혼자이기 때문에 늘 뭔가 준비해야 돼. 나는 혼자이기 때문에 항상 속지 않아야 돼. 이런 많은 내 나름대로의 방어 기제를 만들어 놓는 것이,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을 자꾸 쌓아놔야 되고 예비해야 되고 그것을 자꾸 준비해는. 제 아내도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저희 아내는 저를 너무 잘 알아서, 저는 늘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최악의 상태를 생각해놓고 일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왜 생겼는가 가만히 보면 다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 통해서 내려오고요. 다 내려오고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안 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안 될 수 있어, 안 될 가능성이 있어 이런 생각을 늘 두고 일을 시작해. 왜냐하면 잘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지만 안 됐을 때 오는 마음의 실망감, 이 실망감이 어렸을 때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 실망감을 내가 또다시 맛보고 싶지 않으니까 미리 그것을 딱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최근엔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것들은 희한하게 안 된 것이 없어요. 너무 일이 잘 형통케 되는 것이 너무 신기해요. 저도 신기해요. 제가 이걸 자꾸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아 목사님은 너무 자기가 하는 거 잘한다고 자랑만 한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 인생의 자랑이 아니고 신기한 거예요. 저는 늘 안 될 거를 염비에 두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예 확신하면서 이 도장을 찍고 계신 거죠. 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영원토록 거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을 사용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뀌어보려고, 저렇게 바뀌어보려고, 이렇게 하면 바뀌겠지, 저렇게 하면 바뀌겠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방법이에요. 새로운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우린 그걸 생각지도 못하니까 이 세상에 그냥 나의 옛사람을 조금 체인지시켜보자, 변화시켜보자, 이 변화시키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죽이려고 해라.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창조되어진 새 마음, 새 영, 그것이 무엇인지를 더 알게 되는 거죠. 자, 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8절부터 11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가 와서,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가 와,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특이하죠. 성령님이 오셔서 방언한다 그러면 우리 요즘은 쉽게 이해할 것 같은데,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게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벌써 예수님이 설명해 놓으셨어요. 9절에 죄에 대하여야 함은, 또 10절에 의에 대하여야 함은, 11절에 심판에 대하여야 함은. 예수님 굉장히 자상하시죠? 모를 것 같아서 설명했어요. 근데 설명해 놓은 것도 이해가 안 돼요. 또 죄에 대하여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설명을 해놨는데 이게, 이건 또 뭔 설명인가? 이럴 땐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버전 성경을 좀 참고해 보시라고요. 제가 제일 쉽게 하는 건 메시지 성경을 보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그분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들의 근본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죄에 대해서 너 이것 때문에 죄야, 이것 때문에 죄야 자꾸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아니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나타나는 죄의 28가지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이게 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사실은 근본이 아니에요. 근본은 뭐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요. 영어로 더 씬이라는 대문자로 이야기하는 더 정관사까지 붙어있는 거예요. 죄의 가장 근원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이 뭐 수근수근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이 오시면서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심판해요. 핵심이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에요. 예레미야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죄를 범하였는데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버렸어요. 이 세상이 썩어질 것을 영원한 그분과 바꿔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는데 이 세상의 돌덩어리를 경외하고 이 세상의 무슨 권력과 돈이나 이런 것들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과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외하며 그것을 우상을 경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그러므로 나타나는 죄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그걸 정확하게 진단하신다고, 그리고 그걸 심판하신다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의에 대하여 함은, 의는 또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 이것도 또 설명이 더 어려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은 그분이 볼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영원한 나와 아버지가 함께 있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며,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의, 옳을 의잖아요. 뭐가 옳으냐 이거 갖고 계속 싸우잖아요. 뭐가 옳으냐. 그럼 이게
죄의 차원이 세 차원 있다고 트랜스포메이션한테 이야기했죠. 개인적인 차원의 죄, 사회적인 차원의 죄, 국가적인 차원의 죄. 네. 여러분, 국가마다 이게 굉장히 달라요. 이슬람은 아내를 다섯 명까지 둘 수 있어요. 본처가 있어도 다른 아내를 취해도 이슬람에선 죄가 아니에요. 이슬람으로 가고 싶으신 남자분이 좀 계신가요? 거기는 국가적으로 그게 죄가 아니다라고 아예 정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닌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뭐 간통죄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맞습니까? 여기선 이게 맞고 저 나라에서는 저게 맞아요. 그러면 어떤 게 정말 맞는 걸까요? 진정한 옳음이란 어디서 나올까요? 국가가 정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요. 진정한 옳음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선 이렇게 예배드려도 죄가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성경체만 갖고 있어도 정치수용소로 끌려가요. 죽어요. 어떤 게 옳습니까? 북한에서는 이거 갖고 있는 건 엄청난 죄예요. 그러면 북한에선 죄고 여기선 죄가 아닌데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떤 게 옳은 것입니까? 우리는 집단으로 모여 있으니까 여기선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저기선 또 옳은 게 아니에요. 조금 나라만 달라가 봐도 그게 느껴져요. 저도 가끔 들리는데 서양에서 목사님 오세요 이래요. 지난번에 고드와이트 목사님도 목사님 오세요 이래요. 우리는 이랬다간 난리죠. 이게 오세요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가락 하나로 오세요 이런. 우린 강아지 보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문화에 다른 것처럼 사회적인 차원에 다른 거예요. 우린 이랬다가 난리 나는데 거기서는 늘 그런 거예요. 그럼 뭐가 옳은 거예요? 그럼 문화적 차이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옳다라는 것도 각 나라마다 뭐 나라에 정한 법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드는 쪽으로 갈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진정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세상을 심판하신다고요. 이 나라가 이거는 괜찮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성령님이 오시면 이건 옳은 것이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신다고요. 지금 동성애 때문에 계속 논쟁이 합니다. 죄다 아니다. 세상의 기준은 이게 죄고 아니고 뭐 없죠. 뭐 소수 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인권이 아니라 죄다 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가장 미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오시면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지정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여기서 죄라 그랬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보니까 죄가 아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북한에서 막 예배를 드렸어요. 평생 예배를 드렸어요. 잡혔어요. 30년 동안 예배를 드려 잡혔어요. 그래서 죄인이 됐어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동안 묶여있고 이거 잘못하면 죄야. 이 집안마다 또 달라요. 저희 집안은 저희 집안 얘기를 밖에 가서 하면 저희 아버님이 엄청 뭐라 그랬어요. 그건 흉이라고.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말을 못했어요. 설교 시간에 집안과 관련된 얘기는 해서도 안 되고 하면 흉이 잡히니까 안 되는 거였어요. 남자는 울면 안 되는 거였어요. 남자가 울었다고 엄청 혼났어요. 때려서 아파서 울었는데 운다고 더 때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야 속에서 내적 맹세라는 다시는 안 울겠다라고 내적 맹세를 하니까 나중에 울어야 될 상황인데도 울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딱 통제 묶여 있으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울보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 마음속에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울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요즘은 정말 하나님 막 감동을 주셔서 막 기도하면 울음이 그냥 막 나와요. 저는 울음이 나는 저 자신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웬만해서 안 울기로 완전히 딱 내적 맹세를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해왔는지 이것 때문에 기도도 했었다니까요. 하나님 왜 나는 눈물이 안 나오나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눈물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남자가 울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위법이에요. 그런 게 어딨냐고요.
그런 게 어딨냐고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딨냐고요. 성령이 오시니까 옳은 게 무엇이고 그런 게 무엇인지 성령께서 오셔서 알려주세요. 세상을 심판.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이 세상 임금이 뭐예요? 재판해요. 이게 죄다 이게 아니다라고 세상 임금이 심판하는데 그 임금을 성령님이 오셔서 심판해요. 재판관을 성령님이 오셔서 재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많이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세요. 진리는 여러분 아는 세상의 진리라는 측면보다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말하시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할 건데 성령님이 아 성령인 내 생각엔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생각이 어떨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성령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알고 성령님도 장래일을 말하게 하세요. 그럼 제가 이 귀신 관련된 이야기할 때 귀신은 절대 장래일을 몰라요. 과거는 귀신같이 맞히는데 귀신같이 맞히는데 미래에 대해서 꼭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과거를 맞췄기 때문에 미래도 맞힐 거라고 착각해요.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꼭 뭐라 그래요? 아, 1,000만 원짜리 부적을 사야 된다고 얘기하고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절대 미래에 대해서 귀신은 요만큼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은 장래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그래서 인도해 주세요.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 내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네.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 거하세요.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요. 어떤 사람이 성령파의 무슨 오순절 교단이기 때문에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거듭날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거듭나는 가장 첫 시작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모든 순간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가 우리를 다른 보혜사가 되셔서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우리는 뭐가 옳을까 자꾸 고민하는데 이걸 좀 내려놓고 우리를 인도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그것에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냐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이걸 뭘로 확인해요? 그동안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갖고 확인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확신도 아무리 있어도 너무 흔들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냐 안 하냐 이걸로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얘기는 그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그 진리의 영으로 순종하여 간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영이 거하는 자는 드디어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새 영을 창조하시고 정직케 하는 영을 창조하시고 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살게 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의 갈등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은혜가 너무 넘치는데 몇 개월 지나면 이게 사탕 발림이었구나 라는 걸 알죠. 지나면 고난의 길이야 이러면서 이럴 줄 몰랐어, 이럴 줄 알았으면 다시 생각해 볼 거, 이런 사람 많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잠깐 기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게 하시는,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근데 이건 내 입장에서 표현이지 사실은 반대죠. 그럼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결혼에 이것 때문에 충격받았다 그랬죠. 제가 총각 때 라디오를 듣다가 라디오 MC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이란 정리하는데 3개월 동안 행복하다가 3년 동안 싸우다가 30년 동안 포기하고 사는 게 결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속에 꽉 꽂혀갖고 이게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3개월 동안 너무 행복했다가 3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3년 동안 싸워요. 그리고 결국 안 된다는 걸 알고 30년 동안 포기하면서 사는 게 결혼이래요. 성경의 결혼이란 이런 게 결론이 안 나와서 별로 몰랐는데 나중엔 정리됐지만, 신앙이란 3개월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3년 동안 갈등하다가 30년 동안 포기하고 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 볼 때 왜 갈등이 일어나요? 왜 싸움이 일어나나요? 왜 싸움이 일어나요? 인격과 인격체가 만나기 때문에. 이 마이크와 저는 갈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인격체가 아니에요. 던지면 던져지고 놓으면 놔지고, 놨는데 왜 놨냐고 이렇게 시비를 안 걸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마음대로 놓으면 꼭 시비 거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느끼기엔 시비예요. 왜 여기다 놨냐라고 꼭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리에 놓지 않고. 그럼 저는 왜 또 나를 귀찮게 하냐 그러는데,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뭐죠? 당신이 늘 어지러뜨리는 습관이 있는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해주는 성령과 같은 분이 계세요. 그게 들으면서 내가 그렇구나라기보다는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시비를 거는 것처럼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난 좀 피곤해서 좀 여기다 놨으면 좀 다시 당신 좀 놔줘도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러면서 이 갈등의 요인이 뭐예요? 성령이 왔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원래 그런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혼자 사서 살 때는 그런 갈등이 없어요. 근데 같이 사는데 헤어질 수가 없이 같이 사는 이 언약적 관계로 살다 보니까 뇌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혼자면 별로 갈등 일으킬 리가 없죠. 그런데 이 갈등은 나를 성숙시켜주는 좋은 도구가 되어진다.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무 평안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는 게 당연해요. 왜요? 전에는 육신의 욕망대로 살았어요. 성령이 있지 전에는 의가 뭔지 죄가 뭔지 심판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의를 정하고 내가 그냥 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갈등 자체가 없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요. 근데 뭐가 드러나요? 진리로 살지 않았던 내 삶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는 힘들어, 예수 믿는 게 이런 건지 몰랐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나의 죄성이 드러나면서 나를 온전케 하려는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죠. 보혜사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늘 거스르게 돼 있어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과 사탄이 대적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항상 대적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과 사탄은 뭐 하나 될 수도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내 육의 본성, 육체의 소욕은 항상 성령의 소욕과 대적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냥 육체의 소욕대로 쫓아가다 보면 성령이 원하는 성령의 열매는 안 맺혀진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육체를 변화시키려는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라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우리는 나를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예수 믿을게요. 나를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를게. 그게 안 된다니까요. 내가 담배 끊은 다음에 주님을 따라갈게요. 담배가 평생 안 끊어진다니까요. 내가 이 죄악을 끊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를게요. 이게 안 돼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육체의 소욕을 자꾸 죽이신다고요. 죄와 싸울 힘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면 드디어 내 안에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서 드디어 죄와 싸울 힘이 생기면서 어느 순간 육체의 소욕을 탁 제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갑자기 되잖아요. 구원은 즉각성과 점진성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즉각적인 거죠. 태어나는 게 순간적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즉각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키가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건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자라가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해서 내 안에 성령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전 이 말씀이 거꾸로 보여요. 왜 우리가 술을 취해요? 우리는 누군가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없이는 못 살아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뭔가에도 충만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로 충만해요? 술로 충만하거나 자기 생각으로 충만하거나 뭔가는 이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게 원래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 건데 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안 계시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뭔가라도 채워서 엉뚱한 걸로 채우기 시작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술 취함과 성령이 취하는 게 공통점이 많다고 그랬죠. 첫 번째, 말이 많아진다. 두 번째,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술김에로 한다든지 우리도 성령도 성령의 힘으로 하게 된다든지 제정신이 아니게 된다. 뭐 이런 것들. 공통점이죠. 이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다고 해요. 명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몇 명에게 임했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보편적으로 교회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오히려 소수였어요. 소수. 그러니까 오히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하신 것은 뭐냐면 공동체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케 되어진 걸 원해요. 그래서 성령이 원하신 대로 따라가는 공동체 이게 기본인 것이고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내 방법대로는 안 되는데 성령이 원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을 보니 저건 되겠네.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해야지. 그러니까 내 방법을 내려놓으려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그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죠.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으로, 이 세상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 생각으로 구하려고 할 때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좋게 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이게 선한 일이야 라고 생각해서 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이것이 나의 의가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나를 새로움으로 새로운 피조물 창조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게 하셨다고요. 그리하면 성령의 열매는 절로 맺느니라. 성령의 삶의 열매가 저절로 너희 가운데 맺혀지게 되느니라. 그럼 방법이 잘못되면 절대 안 됩니다. 힘을 아무리 써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홈런을 치고 싶어서 힘을 어깨에다 잔뜩 주고 아무리 휘둘려도 공하고 방맹이하고 따로 놀지 안 됩니다. 오히려 힘을 빼야 돼요. 오히려 정말 성령이 나에게 인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따라가야 돼요. 이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신앙의 높은 수준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럼 그것을 거부하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내려놓고 내 안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